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테마주들 보면 이제 가장 핫한 게 이제 정치 테마가 핫하긴 한데요. 매각 이슈 테마주가 가장 핫합니다. AI 한류. 네, 요게 좀 대장이고요. 나머지 이제 호가주들 다 꺾였어요.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큐브엔터 얘네는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AI 한류 요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등 테마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했던 게 CMG제약, 이 조현병, 네, 조현병 관련해서 요게 이제 오늘 이게 상한가 같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어질 수 있어요, 상승이. 요거는 조금 덜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테마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움직였습니까? 흑사병. 대장 누구죠? 우정바이오. 2등. 이글벳. 3등은 그냥 뭐, 볼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흑사병 관련해서 우정바이오가 대장이고, 이글벳이 2등이잖아요. 근데 그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테마가 이제 뭐냐면 연속적으로 그냥 한번 움직이고 끝나는 테마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 흑사병이 번져야 돼요. 네, 그리고 진짜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얘기죠. 국내로 유입되면 이거는 그냥 뭐 상. 요두 가지. 네, 요두 가지가 될때뭘 들어간다? 우정바이오. 이글벳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정바이오를 매매를 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 자, 정치 테마 대장이 누구예요? 황교안 관련은 네, 한창재지예요. 얘가 대장이고 이낙연 관련 대장은 네, 남선에서 그죠? 난선 알미늄. 그죠? 남선 알미늄에서 이월드. 근데 이게 바뀌었죠? 남아산업인가요? 요걸 바뀌었습니다. 요걸 하셔야 돼요. 요거. 네, 요거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남성 알미늄 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차트 보고 공약 시점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테마가 겨울왕국2 관련 테마. 얘네들은 이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이에요. 자,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대북주, 그죠? 많이 물려 계시죠? 저 대북주는 지금 뭐 북한이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계속 북한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의 기회는 사라질 거다.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압박 차원에서의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 관련해서는 움직이기가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 11월 말일까지 뭔가 국정원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뭐 열린다고. 근데 지금 보면 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11월 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코멘트가 없으면 대북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11월 말까지예요. 말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략할 관련주 알려드릴게요. 공략주, 바이오주예요. 근데 바이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좀 매매 좀 하세요. 바이오에서 저는 신라젠이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은 일단은 이제 기존 바이오주에서 대장이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신라젠을 좀 원하는 그림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신라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주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테마주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2번 CMG 제약 이건 괜찮고, 흑상병은 요두 개를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고, 정치 관련은 조금 이따 차트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겨울왕국2는 별로고, 대북주는 그냥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기존 바이오주는 HLB가 대장이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이거는.
HLB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재료가 다 노출됐어요. 필록스도 하시면 안 되고, 필록스도 재료 노출이 됐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들은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냐면, 임상을 성공을 하거나 임상에 아직 개시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근거로 이제 신라젠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신라젠이 지금 이런 뉴스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신라젠 그 저기 홈페이지 가셔도 팩사팩에 대해서 임상 그거를 이제 조속히 뭐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예요. 신라젠은 대표적으로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에서 이 대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HMB가 요즘엔 대장이었다가 필록스로 갔다가 지금 보게 되면 팩사팩 임상 일상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10월 4일날. 네, 이 팩사팩이 임상 3상을 실패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는 기존의 간암 치료제하고요. 그 다음에 팩사팩하고 임상을 했습니다. 임상 환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임상을 했는데 기존 간암 치료제의 효능하고 팩사팩의 효능을 알기 위해서 네,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했는데 이 중간에 이 다른 약물을 사용을 해서 이게 팩사팩이 임상에 대해서 이 무용 효과를 검증하기 힘들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팩사팩 임상 일상을 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했는데 종양이 사멸됐다고 합니다. 사멸.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10월 4일날 신라젠이 팩사팩 임상 1상을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뭘 하겠어요? 임상 2상을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임상 2상을 할 경우에는 임상 2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자, 임상 2상을 최근에 뭐 이 바이오주에 따라 틀리긴 한데 필록스가 이제 자회사 바이럴진이 임상 2상에 임박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필록스가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더블 갔잖아요. 그죠? 임상 이상 나와서 더블 갔는데, 자, 신라젠 봐요. 신라젠이 임상 이상은, 제가 봤을 적에 뭐, 내일 나오냐, 모레 나오냐, 이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게 임상 이상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최소한 몇 프로 수익 날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적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식을 사놓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은 여기서 했습니다. 저희가 추천 여기서 했다가 여긴가 뭐 어디서 팔았고 지금 2차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근데 또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여기서 눌렸다가 갔죠? 눌렸다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얘는 빠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60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모아놓으시면 임상 이상의 개시 뉴스가 나오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관심있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흑사병 관련해서 이제 얘가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그죠? 갔다 무너졌죠? 갔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국에서 흑사병이 퍼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아산업입니다. 이게 이낙연 관련 테마 대장인데, 대장이 바뀌었어요. 남아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지금 자리. 지금 8,000원에서 두 배 올라왔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보통 이제 1차 상승폭이 여기서 끝낼 거냐, 저는 아니에요. 더 올라갈 것을 봐야죠.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주식이 보통 몇 프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전을 통해서 4만원짜리가 얼마예요? 2배 올라갔네요. 2배. 8만원. 많이 안 올라갔네. 많이 올라간 거는 막 10배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 아, 여기서 봐야지. 큰 파동. 18,000원. 이게 10배 올라갔잖아요. 10배. 네. 이만큼 이 대선 관련해서는 테마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아산업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한 파동 나오고 어차피 앞으로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아요. 한 2년 남았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대선 관련 주들은 선거 전 한 1년 전에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임박하기엔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고점이 형성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만원대 내려오면 좀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을 적에 그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AI 한류 얘가 매각 관련 대장이에요. 네, 참고하시고. 자, HMB
여기도 보시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파동이 끝났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얘는 마니코 FNG 보시면 쭉 이렇게 흘러내려 있고 마니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천기계가 있죠. 요것도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요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조사가 임박이 돼서 요거는 이제 낙폭으로 갈 거니까요. 빠지면 좀 들어가세요. 빠지면.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인테크니스. 이런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요거. 요거는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만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요.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에 의해서 뭐가 상승했어요? MP한강이 대장이었죠. 이게 화장품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경제가 바닥론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예, 중국 관련 섹터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모레퍼시피 뭐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피 대장이잖아요. 제일 무겁잖아요.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MP한강은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자, 지금 또 시장에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뭐 아직 미정이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이제 날짜가 좀 잡혀지면 이런 것들도 한번 매매를 가능해 봅니다. 한 9,500원 요 정도 됐죠. 네, 요런 정도로 좀 하시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적이 안 좋고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자,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가 되어 있는데 문 대통령하고 이제 15일 날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면담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소미아 협정이 연장이 되면, 혹시라도 연장이 되면 뭐가 움직일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데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문 대통령하고 15일 날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지소미아 관련 방위비 협상을 하는데, 요게 지소미아가 연장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 여행 이런 것들 하시면 돼. 아셨죠?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게 항공주예요. 항공주. 항공주에서 저가 항공주. 뭐 제주항공 뭐 이런 거 아니고요. TA입니다. TA. TA항공. 저희가 지금 TA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샀던 거 갖고 있고요. 어저께 여기 급등을 했는데 안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요거가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소미아가 이제 연장이 되면, 이게 파기가 되면 한일 관계가 더 굳어지잖아요. 근데 연장이 되면 언젠가는, 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큰 수혜주는 이제 여행 항공주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저가 항공주들이 시장 재편될 수 있어요. 그래서 TA항공이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버티고 나중에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에요. 4분기까지 실적은 안 좋아요.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어요. 보세요. 만원짜리가 엄청나게 빠졌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종합지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지수는 뭐 지금 잘 생각하시는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여기 빠지면 우리가 종목들이 뭐 힘을 못 쓰지 않느냐, 그런 건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미 이제 제가 종합지수 여기서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여기 RSI가 고점이 낮아졌죠. 이 고점이에요. 주가 밀리죠. 네, 우량주만 밀리는 거예요. 코스피 200 및 우량주만 밀려요. 앞으로 더 밀린다. 그러면 2100포인트 지지 테스트. 여기서 더 밀린다. 여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매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최대 하방폭은 2050이고 이 자리는 상승하기 위한 이제 모멘텀 자리입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의 그런 조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시장 자체가 실적주라든가 테마주 위주로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마주 위주 종목 선택만 좀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바이오주. 바이오주도 연말에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바이오주 내에서도 못 움직였던 주식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우리나라의 중국 상장된 기업들이나 화장품 관련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와우네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